같이 살 때,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여러 명들이 살 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갈등인데요, 갈등.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예, 이제 책 내고 나서 강연하거나 할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런 거더라고요. 같이 살면은 안 싸워요? 그러니까 뭐, 부부끼리 살고 가족끼리 살면 또안 싸우나요? 당연히 더 싸우지, 뭐. 더 싸우는데. 그걸 이제, 이제 너무 이상적인 이렇게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늘 이제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이 원어 공동체에서 이제 갈등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합의한 규범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떤 것들이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갈등 사례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된 전례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좀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뭐, 규범이라고까지 뭐, 말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저희끼리는, 뭐, 예를 들면, 외모에 관한 발언을 뭐, 하지 말자라든가, 예. 뭐 그런 것들이, 농담으로는 저희가 외모를 가지고 뭐 장난스럽게 말은 하지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장난임에도 또 예,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뭐 갈등 유발 요소도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희는 외모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뭐 그런 좀 이렇게 예, 뭐 보이지 않는 규칙 이런 걸좀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제3자 발언 금지 예, 그 대상자가 그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뒷담화. 한다던가, 예, 뭐, 뒷담화 같은, 예, 뭐, 그런 것들 역시, 예, 또 공동체성을, 예, 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하고 있을 때, 뭐, 가서 그냥 뭐 끼어들고 내 말을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 대화가, 그둘 간의 대화가 다 끝났을 때 가서 내가 할 말을 한다던가.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둘이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대화는, 말은 어떻게든 끝까지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한다. 예,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끊고 뭐 내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예, 않으려고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몇 가지 사례를 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있더만요. 이제 아, 네네. 남을 가르치려드는. 예, 이제 뭐 판단을 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든가, 아.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든가, 예, 이런 말들도 좀 함부로 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또 강요하는 말 하지 네. 않기. 그러니까 굉장히 살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만 지켜도, 근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살면서 굉장히 이제 상처를 주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사전에 없애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제가 보기에는 규범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사소한 무슨 다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을 동경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사고고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회를 추구한 게 제가 보기엔 히틀러인데 아 보기 싫은 놈들 다 죽여 그냥 없애 그냥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그런 것을 꿈꾼다는 자체가 미숙함의 어떤 상징인데 너무 뭐 누구든지 어떤 그 의견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게, 이 오늘 공동체의 성숙함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이렇게 살다 보면 벌써 6년이나 됐으니까,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갈등 같은 것도 의견 차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그런 사례들을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주로 어떤 식으로 조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지 그런 사례들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여자 네 명이서 같이 쉐어하우스를 이루어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집에 약간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그렇게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 아주 진하게 갈등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기 응공 1호에 진하게 갈등을 겪은 얘기가 딱 진하게 나와 있고 말 보니까. 네, 그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제 또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지적하지 않기 이제 이런 어떤 룰들이 저희한테도 있는데 이제 제가 참지 못하고 제가 이제 불편감이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뭐 야 너 뭐야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든지 이거 언제 할 거야? 청소 같은 경우 이거 언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지적하는 식으로 저도 이제 말을 했었던 거예요. 돌려깡이? 그렇지. 네, 은근히 돌려깡이. 그래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뭐라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기분이 나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상대방 친구하고 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굉장히 좀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이제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사건을 막 있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면 또 해결하려고 얘기하다가 또 서로 기분이 나빠지고 그래서 막 거의 부부들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정말 이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공동체에는 이렇게 멘토 멘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불편함을 이제 멘토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멘토가 좀 이제 중재를 해주시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대표님께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상대방 친구도 찾아가서 이제 서로의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불편함도 얘기하고 또 뭐 그때 상황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해주셨어요. 이제 중재라는 말 안에는 뭐 꾸짖음. 직면 그리고 뭐 때로는 또 감정의 공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주셔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었는데 아 내가 은근히 돌려까기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되게 알게 됐고 또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솔직히 잘 이해를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상대방 친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중재하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같은 행동을 해도 전에는 아 진짜 왜 저러지 이랬는데 그때 아 저런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귀여워 보이는 단계까지 가면서는 관계 회복이 돼서 이제 그 뒤로 한 3년 가까이는 정말 좀 친자매처럼 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야 진짜 그런 그러니까 그 살아가다가 이제 요즘 사람들의 주류 특색이 안 그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그리고 이제 팍 그냥 너는 이제 그냥 끊어버리고 안 보고 또 이제 설사 할 수 없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너하고는 깊이 있는 교감은 전혀 안 되니까 안 되는 인간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것은 이제 겉모습으로만 에 하고 뒤돌아서면 이제 뒷담화 까고 이제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에티켓을 갖추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든지 이제 나빴던 인간관계, 엉켰던 인간관계를 극복해 본 사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숙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 힘들지만은 이렇게 1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든 과정에 그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가 패 꼬라가지고 안 나갔다는 자체가 신기하고 버텨내면서 그것을 결국은 이제 결국은 극복해내고 그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이해가 되고 어우 귀여움까지 이제 생겼다는 것은 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카톨릭에서는 그 수도자한테만 성녀 칭호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성녀 칭호를 줘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삶이 훨씬 어렵거든요. 현실에서 싸웠던 사람과 화해가 더 어렵거든요. 실은 산속에서 수도하는 게 성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가치를 훨씬 더 좋은 미덕으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갈등에서 이렇게 갈등한 당사자하고 뭔가 화해하는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게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인간은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구별된다는 딱 이분법에 딱 쌓여 있는데 누군가 정말 화해하고 나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아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저 인간도 나처럼 하나의 인간이었을 뿐이고 아픔을 가지고 저도 고충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고 저도 뭔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달랐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랐을 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정말 삶의 폭이 넓어지고 그런 게 이제 성숙인데 참 그런 정말 오늘 공동체는 그런 이제 성숙의 과정을 밟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박민수 대표님께서 그런 것 처음에 이제 심리 여기 이제 오늘 공동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이런 독특한 멘토 멘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심리 상담을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면 갈등이 골마 터져가지고 결국 문제 해결될 계기를 찾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굉장히 최고의 이제 강점이고 잘 되는 공동체를 보면 다 그런 나름대로의 무기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까 조영 기자님께서 우리 시작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희대 앞에 그 작은 장소를 구입해서 거기서 뭐 성경 공부 모임으로 처음 그 어떤 공동체 시작 을 했는데요. 한 3년, 4년 정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들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물론 상대적이긴 하겠지만요. 제가 그들이 좀 버거운 존재로 좀 과하게 말해서 좀 과하면 이건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좀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악마같이 보이는데 이제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뭐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리더인데 이런 분들을 또 피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이들을 이해하든지 그래도 이해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사랑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방편은 이제 심리학이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좀 뭐랄까 심리학 책을 좀 읽었고요. 또 심리 드라마도 뭐 심리극이라고 하면 뭐 열심히 또 봤고 나중에는 제 아내에게 좀 뭐 부탁을 해서 아내가 좀 심리학 쪽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교에서 그 심리 상담사로 대학교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임상으로 아내는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 테스트하는 그쪽으로 가려 했는데 제가 부탁해서 상담 쪽으로 좀 가면 안 되겠냐 나 좀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상담 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학원 그리고 이후에 상담 전문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제게 또 많은 것들을 또 알려주기도 했고요.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 뭐 그게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아까 방금 영경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해되는 구석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랄까 어렵지 않게 내가 그렇구나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고 자기 강점은 열심히 살리지만 또 자기 안에 남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좀 저에게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민수 대표님이 정말 위로를 주네요. 야, 저 새끼는 악마일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우리 박 대표님도 그런 적 있었다는.
예, 그러니까 예,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 대표님은 그 기질적으로 너무나 저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성인 군자였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아, 악마 같다 하니까 얼마나 채찍이 이렇게 훅 내려가는지. 아, 그래. 예? 다 한때는 예,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다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아, 이렇게 했고 지금 이제 박 대표님하고 이제 사모님 이제 심리 상담소로 처음에 이제 멘토 역할을 해줬고 지금 이제 굉장히 멘토 역할을 하는 심리 상담사 정도에 준하는 분들이 여기 이제 많이 생겼잖아. 몇 분 정도로 되죠 여기에? 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좋게 한 20명 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세들은 제가 지금 뭐 멘토 역을 아. 맡고 있진 않고요. 아. 그 이제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멘토 맡고 계시고 최근에 멘토가 됐네. 예. 두 명 이미 오래전 일이구나. 네, 두 분 맡고 계시고 이분은 이제 직장 일이 워낙 바쁘시니까 조만간 좀 맞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대부분은 뭐 한 공동체에 속한 지 한 5년 이상이 되면 멘토 역을 맡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영경님이 치열하게 싸운 말씀해 주셨는데 저런 분이 멘토가 될 자격증이 있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안 싸운 분을 멘토를 할 자격은 저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박터지게 싸워보니까 말이야. 그게 자기 그 화려한 경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또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럼 혹시 또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 사례 같은 거, 또 이제 어떻게 자기 사례 같은 거 혹시 어떤 식으로 극복한 사례 혹시 있으면 또 혹시 말씀해 줄 분 있나요? 아, 참 참조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동체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만 되면 멘토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 대모처럼 이제 평생을 함께 하죠. 이제 그런 것도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중요한 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늘 공동체가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자기 부모가 대부분 다 애들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가 제일 싫은데 엄마 아빠가 멘토가 될 수가 있나? 엄마 아빠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하니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3자가 객관적으로 얘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닌 제 3자 멘토잖아요, 전부 다. 네. 아, 그랬을 때 아, 객관적으로 조금 이제 거리두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자기 욕망을 투사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얘기해 줬을 때 얘한테도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이런 마음가짐이 되고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은 이제 종교적인 모임이나 활동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그 이 멘토 시스템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미님이나 세량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애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애들하고 이제 갈등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더 나아졌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여기 와서의 뭐 저도 그렇고 가장 큰 뭐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뭐 부모로서 뭐 아이한테 뭐 육아하는 데 있어서 뭐 가르친다거나 할 때 제가 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고요. 지금 다 같이 공동 육아를 하는 체제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부모가 굳이 뭐 강요를 하거나 뭐 주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습득을 하고 있고 해요. 근데 사실 밖에서 보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자신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멘토가 있고 뭐 대표님도 있고 또 이모 삼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혹은 자기 부모한테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얘기다 하더라도 자기 멘토나 이모 삼촌들한테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그 뭐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는 뭐 청소년들한테 그런 게 저는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곳이 예, 딱히 없는 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전혀 예, 뭐 그런 걸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부모인 저도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여기 공동체에 살지 않고 밖에서 사는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의 입장은 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요즘에 너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애들이 조금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 밖에서 밥이나 먹고 살겠어 그러다 보면은 계속 잔소리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하고는 도무지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차니까 얘기하기 싫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이렇게 소통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모 삼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멘토가 돼가지고 얘기해 주면은 이모 삼촌들이야 뭐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처럼 잔소리 할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얘 입장을 들어주고 그러면 애들의 마음이 훨씬 더 녹아나고 하여튼 이제 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점이 하여튼 오늘 공동체 정말 애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축복받지만 애들 입장에서도 정말 숨이 쉬어지는 보통은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다 보면 숨이 막혀 이제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은데 나도 상당히 찔리네 진짜 늘 찔립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오늘 공동체는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니라 부족 단위로 이제 네 부족이 이제 살아가는데 부족이라는 게 뭔지 부족 단위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 건물에 오시게 되면 저희 집에 오시게 되면 큰 네 개의 거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 거실 하나를 중심으로 이제 같이 예, 살고 있는 같이 방을 내어서 살고 있는 예, 그 한 거실 단위 가족을 저희는 이제 하나의 부족이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는 총 그렇게 해서 네 개의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도 이름이 있나요? 그냥 뭐 1부족, 2부족, 3부족, 4부족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네 개의 거실은 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 개방이 되어 있고 뭐 저희가 뭐 부족 이름을 붙여서 뭐 나눠 부를 뿐이지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네 거실이, 네 부족이, 예, 다 같이, 예, 가서 그냥 배고프면 가서 냉장고 열어서 먹으면, 예, 되고, 내가 오늘 뭐, 저희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부족 가서 공부하면 되고, 다른 부족 가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한테 좀 맞는, 그 거실마다 좀 특색이 있거든요. 예, 좀 조용한 곳이 있고, 뭐,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런데 맞춰서 그냥 스름 없이 들어가서 예 자기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네 개의 부족이 다 예 다 공유로 연결되어 있고 한 가족처럼 지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부족 단위로 하지 않나요? 아침 식사? 부족 단위로는 하지 않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침을 주로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뭐 드실 분들은 부족에 있는 거를 좀 꺼내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부족은 아침을 좀 챙겨요. 그래서 이 부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7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은 선택적으로 안 먹더라도 아이들은 좀 챙겨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아침을 챙겨놓고 가면 내 애들이 뭐 챙겨줘서 먹어라 뭐 치워라 이런 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자기 먹을 만큼 먹고 정리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일부족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있어서 거기도 아이들을 챙겨주기 위한 아침 식사들을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좀 챙겨주긴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부족마다 사부족 그렇고 삼부족도 그렇고 어른들이 주로 있는데도 본인이 먹으려고 꺼낸 거 뭐 만약에 과일을 내가 먹으려고 꺼냈다 하면 나 조금 먹고 남은 것도 잘 잘라가지고 먹고 갈 수 있게 조금 이렇게 챙겨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침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나 이런 것은 이제 부족 단위로 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부족 아프리카로 좀 가는 느낌이
원주민 사회로 여튼 흥미로운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피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혼자 사는 삶도 또 함께 사는 사람도 혼자 사는 게 행복해서 행복할 것 같아서 혼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선택할 거고 또 오늘 공동체처럼 같이 사는 분들은 같이 사는 게 행복해서 이제 그렇게 선택해서 살 텐데요. 함께 사는 것이 왜 더 행복합니까? 뭐 저는 지금 뭐 그 생활은 같이 하지는 않고 있지만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뭐 인간의 원형이 그렇지 않을까? 뭐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인간 자체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유는 저는 이제 인간 원형을 어디서 찾냐면 아이들과 노인들의 삶을 보면서 찾습니다. 이제 젊을 때는 자기가 어떤 뭐 거대 담론을 뭐 추구하든지 또 자기가 뭐 에너지가 많다 보니 뭐 특정한 무엇에 관심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를 보면 그냥 유전자가 주는 어떤 그런 기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 친구랑 같이 노는 거.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가장 불행한 사태는 뭔가? 내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 단순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들, 우리 그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가? 자식들이 와서 막 북적대는 거. 뭐 옛날 지금은 이제 자식밖에 없으니까 자식이겠지만 옛날에는 뭐 마을 어르신들이 내 집에 와서 막 북적대는 거. 뭐 그거겠고 가장 불행한 게 뭘까? 고독사가 아닐까? 점점 그게 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뭐 큰 거대 담론 같은 걸 다 빼고 이렇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주변에 사람 많은 거 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실존적인 답인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저는 좀 요즘 느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사례 측면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이제 혼자 산 기간이 꽤 길어요. 1인 가구로. 그런데, 이렇게 장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혼자 살면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내 욕구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밖에서 뭐 공부를 하고 오든 일을 하고 오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나는 되게 쉬겠다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쉼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계속 뭔가 피로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8시간 이상을 잤는데도 다음날 생기가 잘 찾아지지 않고 이게 갈수록 더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계기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쉐어하우스로 이제 살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누가 있고, 밖에 나가면 또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한 달 정도인가는 나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편하다.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다. 솔직히 내가 또 왜냐면 긴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나도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도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감정이 생기면서부터는 긴장도 좀 내려가고 이제 같이 살았을 때 장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살 때보다는 잠이 좀 덜 잘 때도 많고 왜냐면 늦게까지 뭐 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좀 더 청소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그렇긴 한데도 점점 생기가 이제 삶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일들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일의 성과도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근원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항상 뭔가 즐겁고 해피하다 뭘 더 하고 싶다 이런 좀 무기력이 점점 빠져가는 이렇게 흐름으로 쭉 왔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요즘에도 이제 서울시에서 그 쉐어하우스 같은 거, 이제 혼자 사는 젊은이들 많고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를 이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쉐어하우스를 만들면은 이제 그 일반 오피스텔에 비교해서 자기들이 사는 방은 조금 규모를 줄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라고 이제 거실 공간을 좀 넓히고 부엌 공간을 좀 넓혀놓는데 애들이 같이 살아가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요즘은 전부 다 뭐 형제간도 없고 혼자 사는 애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라고 공유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어색하니까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지를.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방을 좀 넓혀놨으면 사는 것이 좀 나을 텐데 방은 좁혀놨는데 그 좁은 데서 숨어가지고 이제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자기도 엄청나게 내향적인 인간이었고 막 그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아까 지금 영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면 사람이 있으면 너무 어색하고 한마디 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정말 너무 힘들고 사람들하고 울리는 게 이제 그런 얘기도 이렇게 장난하게 이렇게 쓰여 있던데 그러면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도 요즘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도 이렇게 공동체에서 살 수가 있다고 보세요. 좀 주변에서 좀 그런 좀 얘기 와서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적응해 가는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얘기를 좀. 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그 공동체 이전의 저의 삶과 여기서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저도 들어오기 전만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서 부대끼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컸고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은 아까 내향적인 사람이 과연 여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비록 내향적이어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라는 게 전 너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을 넌 왜 내향적이야? 뭐 외향적이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내향적이면 내향적인 대로 또 아니면 아닌 대로 여기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받고 있다 보니 그 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좀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녹아 들어가듯이 스펀지가 이렇게 흡수되듯이 저도 녹아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과연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었나? 내향적인가? 예. 여기서 이제 뭐 노래 부르라면 노래도 부르고, 뭐 춤추라면 춤도 추고, 지금은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과연 난 어떤 사람이었나? 뭐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저도 많이 좀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방 안에 있으면 밖에서 거실에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맥주 마시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막 나가고 싶어져요. 예. 처음에 들어와서는 밖에서 시끄러우면 잠도 못 자게 왜 시끄럽게 하는 뭐 그런 그게 불편감으로 처음엔 작용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무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정적에 더 이제 싫고 밖에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반갑고 예. 그래서 저도 방에는 잠잘 때만 이제 들어가고 거실에서 뭐 어떻게든 뭐 사람들과 좀 어울리다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향적인이라고 보이는 분도 여기 들어와서 뭐 사는 데는 뭐 전혀 저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향이나 외향이나 이렇게 자기 성격도 잘못 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 조인TV 휴심정에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서 홍성남 신부님 같은 경우도 자기는 평생 내향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말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렇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러는데 실은 저도 히말라야에서 도 닦는 게 제 적성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여튼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렇게 얘기할 줄은 제 자신이 정말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줄 모르고 방식을 몰랐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 그냥 숨는 것이 편해. 하여튼 그렇게 됐을 뿐이지 실은 알고 보면은 이제 유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왜곡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더군다나 이 오늘 공동체 보면은 이제 동아리 모임만 50개 되고 뭐 밴드 뭐 오케스트라 뭐 사물놀이 온갖 걸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전에 뭐 자체적으로 이 내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더라도 뭐 6시간 7시간 동안 풀로 공연을 해도 지치질 않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전부 다 다 이게 우리는 일반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청중으로만 관객으로만 살아가는데 여기는 전부 다 자기가 나서가지고 공연하는 전부 다 주최자로서 그렇게 하면 이제 끼를 발산할 기회라든가 자기를 발현할 기회들이 좀 많아지니까 정말 내향적인 사람도 이렇게 야 정말 그 전혀 그런 걸 몰랐다가 나중에 그렇게 발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여장하고. 이야, 여장하고, 와,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 외향형. 예? 옛날에 내향형인 줄 알았는데. 무대체질입니다. 무대체질. 저러고 어떻게 회사만 다니고 살았을까. 이야, 정말. 얼마나 아까울 뻔 했냐, 저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 얘들이 보면 오늘 공동체 이렇게 그 사는 애들은 정말 복받은 애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 경연에 하나 뭐 출연시키려고 막 참가비 몇십만 원씩 내고 뭐 출연시키고 많이 그러잖아요. 뭐 배우는데도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 뭐 피아노고 뭐 바이올린이고 첼로고 그런데 여기 애들은 이 자체 내 동아리에서 전부 다 뭐 그냥 배울 뿐만 아니고 공연할 기회를 항상 얻으니까 돈 한 푼 안 드리고 정말 이 공연자로서 꼭 무슨 그 저기 유럽에서 뭐 콩쿨드에서 1위 받아야 꼭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공동체에서 늘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축제에서 또 이제 막 그 도봉산이 딱 보이는 바비큐 파티장에서 또 공연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 얘들은 이 자신감을 엄청나게 얻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또 다른 데서도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좋아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무대에 공포가 있고 좀 많이 떠는 편이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성향상 그랬는데 안 그러고 기대하고 이번에 뭔가 무대가 있다 하면 기대하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하게 하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최근 뭐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8살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했던 공연과 같은 음악이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서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낯선 사람들 다 있는데서도 그 같이 했던 두세 명이 앞에 나가서 그냥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은 즐기고 행복해하고 그래요. 네,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직접 공연해보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걸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책 내가지고 그 EBS에서 일주일 동안 뭐 저희 이제 강연 프로그램 뭐 조용과 함께하는 뭐 이런 강연을 초청했는데 그 이제 네 번 방송에 찍었는데 거기 그 방청객 놓고 뒤돌아서 오면서 내가 뭔 얘기 했는지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한마디도 그런 정도로 이렇게 부적응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공동체에서 얘들은 무대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보니까 저처럼 지가 뭔 얘기를 했는지 한마디 기억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겠죠. 정말 너무 부러워요.